네, 자, 4번 볼게요. 자, 박스에서도 지금 소재랑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자, 그럼 보자. 이 박테리아가 헤엄을 치는데 어떻게 헤엄쳐요? 직선의 방향으로 헤엄을 친대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설명하는 대상이 박테리아고, 박테리아의 직선으로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 박스는 아래 지문의 어떤 곳에서 빼서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치? 그럼 이 얘가 원래 있던 주변에서는 최소 어떤 설명을 하고 있어야 될까? 박테리아의 어떤 조건에서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어야 돼. 맞아? 그리고 흐름적 연결성이 있어야 되거든? 논리적 연결성이 같은 방향이던 다른 방향이던 논리적 연결성이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 얘를 봤을 때 이것의 뭐 역적 방향이라든지 같은 방향에 대한 설명의 방향도 여러분들 예측만 할수 있다면 아래 글을 읽다가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를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자, 봐봐. 조건을 볼게요. 조건이 뭐냐면 자, 화학물질이 나왔지? 이 화학물질도 소재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소재들은 형광펜 칠해줄게요. 자, 이건 박테리아죠. 박테리아가 감지한 이 화학물질이 어떻게 보일 때, 더 낮게 보일 때, 언제, 지금, 뭐보다, 그게 감지했었던 화학물질보다 좀 전에. 조건의 시간 개념이나 항상 시간, 뭐, 공간, 거리, 뭐, 이런 게 있잖아. 개념 딱 잡아. 시간 개념이 나온 거야. 현재, 과거 나왔잖아요. 얘 주변에서도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알겠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 안에, 이 박스 안에는 방향을 잡아주는 어떤 기준점 역할을 해준 접촉부서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이죠? This도 없고, however, therefore, 뭐, 이런 거 없죠? 맞아요? 그럼 얘가 첫 시작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아니면 어떤 기준점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진 접속부서 하나 아니면 연결성 이런 것들이 아래쪽에 지문 속에 있겠지. 그 지문을 볼때 있다가 그런 것들 잘 봐야 돼. 기준을 잡아주는 애들은. 알겠니? 네. 자, 이제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쭉 가면서 이제 이게 어디 들어갈지에 대한 감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사전조사할 때 오답 많이 나왔던 게 3번이었죠? 그럼 쭉 가면서 3번에 왜 얘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볼 때는 이거 할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야? 박테리아가 일직선으로 헤엄치는 얘기 하던 중이었군. 이거를 기억하고 내려가야 되지. 조건. 현재 더 케미컬. 케미컬도 있었잖아요. 화학물질이 지금 더 좋아 보일 때.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자,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설명 봐. 동사를 봐요. 지금 박테리아가 나왔죠? 너무 작아. 박테리아의 크기 얘기하고 있어. 박테리아의 움직임 얘기에 크기 얘기해. 크기 얘기하고 있지. 이런 것도 느껴야 돼. 됐지? 너무 작아서, 그 박테리아의 이 센서만 가지고는 그게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지 걔가 알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 방향이 좋은 또는 나쁜 화학물질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나타내는 기능을 이 센서가 이 박테리아에게 줄수 있다, 없다. 없다. 됐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너네들이 실전에선 여기 뒷부분에 대해 해석이 안될수 있잖아.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주절에. 맞아? 주절에 초점 맞춰. 여기까지만 딱 봐. 여기 앞까지만 일단은. 아, 작다 얘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for 대신이니까 인과관계도 작아서 뭐 못한 데네? 일단 여기까지. 아까 위에 박스는 헤엄치는 얘기였잖아. 그럼 연결시킬 방향이 아직 없는 거야. 그냥 슉 내려가면 돼. 됐니?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박테리아가 시간을 사용한다. 시간이란 개념은 나왔는데 일단 여기 지금 동사 부분은 시간 사용이지. 움직임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주절에 주어랑 동사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동사 방향은 시간 사용이야. 그게 공간을 다루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단은 아직 움직임 얘기 없냐고 내려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박테리아가 관심이 없다. 박테리아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 설명하고 있지. 있는지 없는지. 움직임이 아니야. 아니죠.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특정한 순간에. 오히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 농도가 올라가는지 줄어드는지에 관심이 있다. 자, 여기 읽고 해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주절, 관심 여부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한 거, 흐름 탈 때. 알겠지? 움직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아까 그리고 시간적 개념은 조건에 있었어. 이 시간적 조건일 때 움직임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었지. 맞아? 아직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어. 그러면 3번 지금 답해야 될까?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 아직 기다려야 되는 거야. 자, 결국에 드디어 어떤 조건이 등장을 하네요. 그죠? 드디어 어떤 조건이 등장해요. 자, 박테리아가 뭐 한다면, 헤엄쳐 나간다면 일직선으로.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박테리아가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게 결과가 아니라 조건으로 들어갔지. 아까 박스에서는 박테리아가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게 조건이었니 결과였니? 결과였죠. 자, 근데 나아갈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나아간다면, 농도, 걔네들이 좋아하는 합당한 이 케미컬 화학물질의 농도가 높다라는 이유로만 나아간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감각을 키운다면, 뒤에 might 나온 거 보면 여기서 가정법을 사용을 했어요. 가정법을 사용했죠. 그치? 자, 그게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화학적 널바나로부터 멀어진대. 자, 널바나가 뭐냐면 아래 나왔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극락. 근데 이렇게 아래에 알려주는 단어 의미가 빅 힌트를 적용할 때가 되게 많아. 자, 그럼 극락이 뭔지 알잖아, 그치? 그럼 이게 화학적으로 좋은 곳이 안 좋은 곳이야? 좋은 곳이죠. 그럼 좋은 곳으로부터 박테리아가 멀어지는 거지. 그럼 좋아 안 좋아? 마이너스인 거죠. 여기 그곳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건, 자, 가정법이 나왔을 때 가정법은 현실이 아니다. 그치? 현실이 아니지. 현실에서 박테리아는 이렇게 안 해. 박테리아는 현실에서 다른 걸 할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보자. 박테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 자, 앞에 문제 마이너스가 있었어야 되는데 방금 마이너스 있었나요? 마이너스 있었죠. 화학적 널바나로부터 멀어진다고 나왔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번 부분 혹시 해석이 잘 안 됐다면 어디에 주목해라? 주절에 주목해라. 자, 주절이 이 문장의 방향을 제일 잘 알려주는 거예요. 자, 앞에 3번의 주절은 여기죠. 여기가 주절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만 보면 돼? 극락으로부터 멀어진다. 마이너스. 이건 보면 되지. 이 3번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야? 박테리아가 화학적인 이 천국 극락 여기에 못 가네. 이건 보면 되는 거야. 됐니? 아까 박스는 어떤 조건일 때 직선을 움직여야 했잖아요. 움직임과 관련된 방향 지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아직 연결고리가 없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 그럼 박테리아가 이 문제 해결한다고 했는 지시어인 문자 앞에 나와있죠, 마이너스가. 자, 어떻게 해결한대요? 독창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한대요. 그게 뭐야? 자, 얘가 세상을 인지할 때 한 작동 기제가 등록을 한대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그리고 다른 작동 기제가 기록을 한대요. 조금 전에 어땠는지를. 여기 아까 박스에서 읽었던 소재가 등장했지. 뭐? 아, 박테리아가 세상을 인지할 때 현재 어떻고 이전에 어땠는지 두 가지 정보를 기록하네. 이게 나온 거야. 됐니? 그리고 지금 박스랑 뭔가 연결될 만한 연결고리가 일단 하나 나온 거지.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설명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
여기 돼요? 근데 하지만 아직? 근데 보통 이게 앞에 다 넣을 데가 없잖아. 5번 하나 남으면 5번 답이야. 앞에 연결될 게 없는데 5번 하나 남으면 5번이 답이야. 자,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여기 if not 해줍니다. 얘가 지금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볼때자 이걸 느껴야 돼요. 봐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조건 이게 아니면 뭐해? 결과 코스를 어떻게 하는 걸 선호해? 바꾸는 걸 선호해. 됐지? 그럼 만약에 이게 아니면 길을 바꿔 안 바꿔? 바꿔. 지금 여기 뭐 설명하고 있어? 움직임. 움직임이 조건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 결과에 있잖아. 그게 아니면 뭘 선호해? 길을 바꾸는 거, 경로를 바꾸는 걸 선호해. 바꾼데 가는 길을. 이게 아니면. 자, 그럼 유추해보자. 그게 맞으면 경로를 어떻게 할까? 바꾸지 않죠. 이 앞에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경로를 바꾼다. 그렇지 않으면, 아, 그렇다면 경로를 바꾸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경로를 바꾼다. 이두개 연결되어야 되는 거야. 맞나요? 자, 근데 이 앞에는 지금 뭐 설명했지? 박테리아가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을 설명했지. 맞아요? 그럼 만약에 if not을 요걸 연결해버리면 그렇게 인지하지 않는다면이 돼버리고 결과 부분에서 지금 카테고리적으로 연결될 게안 맞아. 영어에서는 있잖아. 논리의 방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이 조건일 때이 결과가 나왔잖아. 그치? 그럼 지금 if not이 역접인 거거든? 앞에 방향을 꺾었지. 그러려면 이 조건과 방향이 논리적인 카테고리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조건이 뭔지 모르시면 if not이니까 결과가 움직임의 방향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앞에서도 얘랑 역접인 게 움직임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었어야 돼. 알겠니? 근데 5번 앞에는 여긴 움직임의 방향이 나왔나? 오, 하나도 안 나오지. 그리고 이 역접적인 논리의 카테고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자, 그럼 박스 볼게요. 자, 박스의 조건 부분이 여기 있죠. 자, 봐봐. 그러니까 박스 보면은 박테리아가 어떻게 한대요? 지금 현재 화학물질들이 더 나아 보인다라는 거를 감지하면 언제보다 좀 전보다 그럼 어떻게 일직선으로 나아가지? 그치? 그러면 if not은 여기 부분이 꺾이는 거잖아. 반대겠죠? 그럼 만약에 현재가 더 낫다라는 걸 감지하지 못하면 일직선을 안 가고 경로를 바꾼다지. 맞아? 딱 떨어지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이 글을 읽고 쌤이 답을 5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한 13분 지금 걸렸는데, 여기까지가 한 1분 안에? 네, 한 1분 안에? 좀 길면 1분 10초?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아직은 초반이라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같이 푼 문제가 세 문제잖아요. 주제 제목도 잘 보면,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갈수록 조금 나아져. 문장 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거를 조금 더 쉽게 그럼 어떻게 좀 찍기식으로 접근할 수 있냐도 설명을 해줄게요. 조금 전에 이거는 완벽하게 푸는 법인 거지. 완벽하게 내가 어떤 생각을 거쳐서 5번을 답이라고 하게 되는지 이 과정을 본 거고. 자, 좀더 쉬운 방법 알려줄게요. 이 박스를 볼때 너네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게 뭔지를 설명해줄게. 자, 옆에다 적어봐. 좀 공식화하자 이런 거. 주절에서 소재와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한다.
그 다음에 박스랑 글의 흐름이 연결되는 부분은 이 소재와 방향을 건드려. 알겠지? 이 소재와 방향을 건드려. 자, 어려운 문제는 어떤 게 어려운 문제냐면 쭉 읽을 때 있잖아. 뭔가 확실하게 눈에 띄는 논리적 방향 안 주면 어려운 거야. 글이. 알겠니? 뭐 however도 없잖아. 그치? 뭐 따라서 이런 거 여기 지금 밖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어려운 문제란 얘기야. 그럼 너네들이 주목해야 될 건 바로 뭐야? 여기의 방향이야.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어떤 조건일 때, 시간적 조건일 때 박테리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맞아? 시간적 조건일 때 박테리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그럼 아래 지문을 읽으면서 뭘 찾으려고 하면서 봐야 돼. 박테리아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를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돼. 알겠니? 그리고 쭉 보는데 뭐 움직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없어. 그럼 쭉 내려가는 거지. 맞아? 그리고 조금 더 가자면 여기서 이 조건일 때 결과물이 방향이었어. 그치? 이 조건일 때 결과물이 방향이었어. 이것도 같이 인지하고 가는 거야.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 지문을 볼 때 지문에서 두 번째 논리적 균열이 발생하는 부분을 찾아라. 해석적으로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 아니야? 알겠지? 너네가 판단하면 뭐 해석적으로 이거 두 개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 아니야. 그럼 이 논리적 균열 발생을 누가 알려주지? 기준점이 알려주는 거야. 근거, 지시어나 접속부사나 연결사 이런 것들. 맞아? 그런 게 없으면 균열 아니야.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 읽어서 쭉 내려올 때 너네들이 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서 쭉 내려왔을 거겠지. 그럼 이 문제에서 배워갈 거 if not이 있었잖아. 그게 아니라면 그 앞에 그 아닌 조건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해야 됐어. 그리고 이 동사의 방향이 코스를 바꾼다니까. 이 말을 보자마자 그러면 코스를 안 바꾸겠네? 이 앞에 안 바꾸는 코스 안 바꾸는 내용이 나와야 되네? 인지하고 박스가 지금 이 부분이 코스를 바꾸는 거야 안 바꾸는 거야? 안 바꾸는 거였지. 일직선을 움직인다니까. 아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바로 느끼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문장 삽입 출제의 패턴의 하나의 데이터로 입력이 되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 문제 출제 패턴의 데이터가 3개 입력이 된 거야 머릿속에. 이게 문제 푸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들 지금 컴퓨터 인공지능들이야. 그렇게 생각해. 학습하는 중이야. 패턴 학습. 이 패턴일 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답. 이 패턴일 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답. 이렇게. 그럼 이 패턴을 학습을 몇 번 해야 자유롭게 이제 패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까? 세 문제? 아닌 거죠. 네 문제? 아니죠. 열 문제? 열 문제만 하면 문장사를 해결할 수 있다? 뻥이죠. 그럼 마치 뭐 영어 3개월이면 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최소 앞으로 같이 50문제 뭐 이상, 그치? 그 다음에 누적적 복습을 하면서 그리고 공부법은 뭐라 했어? 경우의 수, 항상 모든 시험은 경우의 수야.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의 수를 내가 다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내가 빠뜨린 경우의 수를 놓치지 않고 계속 잡고 가는 거야, 시험은.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패턴 경우의 수가 어려웠다. 헐,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이 문제를 포기하고 버려야 될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더 강하게 앞으로 복습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를 제공하는 거야. 알겠어요? 됐죠? 그러면 앞으로 10문제 이상 하면 또 감이 와요. 이럴 때 이런 게 답이 됐다. 그리고 이럴 때도 문제 풀다 보면 일단 너네들이 학습을 제대로 하면 실전에서 진짜 모르겠고 어려워. 근데 뇌가 반응을 지금은 뇌가 반응한 대로 체감하게 오답이잖아. 근데 패턴 학습 많이 하고 하면 뇌가 반응해서 찜찜하지만 체크했는데 그게 답이 되기 시작해. 진짜 우리 뇌는 정말 신비한 거야. 우리 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뇌를 믿고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열심히 해주세요.